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이어가는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경원입니다. 박 기자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목소리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감기 걸렸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걸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몸살도 걸렸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경원이 지금 투쟁 중이죠. 예. 준법 투쟁입니다. 예.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아닙니다. 수당이 아직 입금이 안 됐다며 방송 수당이 입금이 안 됐다면서 지금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 춘향 입격으로 데려왔네요 제가. 정말 두 선배가 훌륭하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경향신문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재미로 합니다. 아, 전 필요한데요. 필요는 해요.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네.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일신상인 이후로 네. 좀 목소리도 좀 그렇죠. 네, 많이 건강해지시고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 저 건강이 네.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 건강이 자산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먹으면 네. 자기 손에. 아, 그럼요. 네. 이제 안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어떻게 네. 이번 주 아, 금주 먼저 할까요? 바로 진행. 바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금주의 가장 핫한 연예인들 소식을 전해드려요. 아, 예. 김문석의 만난 사람. 네. 김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경마 아나운서 같으시네. 아니, 지난주에 시스타 효린 씨의 버금간 넘는 어떤 그런 스타를 만나셨나요? 있습니다. 아, 누군가요? 대한민국 넘버원 최고 배우 송강호. 그 OCN 홍보문과니까. 그러게. 넘버원 영화 채널. 이제 홍강 네. 송강호 씨는 네. 이제 이따가 주제하고도 연결되니까 네. 짧게 네. 이제 네. 좀 하시는 그렇습니다. 게 어떨지 네. 생각해 보네요. 예. 네. 송강호 씨를 제가 직접 만났는데 사람이 보니까 영화에서 똑같습니다. 아주 사람이 들더라고.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웃는 게 어떠하고. 근데 목소리 톤이 지난주와 사뭇 다르신데요. 그래요. 효린 씨 할 때는 얼마나 그냥 하이톤으로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눈시울을 적시했잖아요. 네. 아, 좀 역시 남자 배우는 네. 좀 마음이 그렇게까지 네. 와닿지가 않죠. 그래도 제가 그 송강호 씨를 보고 제가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켜서 송강호 씨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줬습니다. 분위기를 업시켜서. 네, 분위기를 업시키면서 네.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1위 공보관에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아, 중요하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찍었습니다. 아, 예. 네. 사진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블로그에 하나 올리세요. 네. 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 메일 보내는 사람에게 보여준다, 뭐 이런. 그렇죠. 네. 민트 골뱅 칸점 캘러 보내주시는 분께 송강호 씨 직직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런데요. 네, 우리 네. 방송을 듣고 계신 팬이시다면 꼭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아, 저 방금 저 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뭔가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일으켰던 의혹을 샀던 우리 대과장군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네. 김 차장의 지인으로. 네,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예. 대과장군. 아, 지인 맞습니다. 지인 맞는데. 이분도 김만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인 맞는데 네. 제가 직접 뭐 사주를 하거나 시발단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시발단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젊은 분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발단은? 뭐 욕으로 아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아시라고 믿고요. 설명을 싫어하세요. 네, 김 차장은 네, 설명을 싫어해요. 구체적인 설명을 네, 생략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네. 모름 말고. 유나도 만나시지 않았어요, 유나 씨도? 소녀시대. 네, 두 번째 만난 바로 가장 성공을 한 연예인은 유나입니다. 유나. 아, 드라마 제작 보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또 블로그도 썼지 않습니까, 유나? 예. 유나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문 남성들을 쓸레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번 흉내 좀 한번 내주세요. 흉내는 아마 이 하기자가 최고인데 하기자 대신에 제가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그게 설레게 하는 웃음인가요?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이게 유나의 그 이미지에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나 씨가 총리와나 예. 드라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기자로 나오죠. 네. 네. 스캔들, 삼류. 네, 삼류 스캔들 파파라치.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웃음소리가 굉장히 맑고 경쾌하고
네,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예쁜 기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박 선배는 굉장히 예외시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30대 중반에 여기자라 그러면 소개팅이 안 들어와. 30대 중반에 여기자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재수없고 히스테리. 에 히스테리하고.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스타일이란 드라마에서 김혜수 씨가 박 기자로 한번 나오셨어요. 박 기자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약간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류에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기자나 경찰이 제일 비호감 직업인 것 같아요. 아 완전 찐따라 나오죠. 네. 병신같이 나오죠. 병신같이 나오죠. 스타일을 보면 거기 막 그 이지아 씨한테 질문하는 기자가 나오는데 완전 병신, 예, 병신으로 나와요. 대체로 그냥 네, 대체로. 보통 예, 기자나 경찰이 좀 왜곡돼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류나 씨 어떤... 캐릭터. 왜냐하면 또 병신같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국회 총리와 기자지만 연애가 사실 뭐 그죠. 예. 뭐 정치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에피소드 위주로 또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또 드라마를 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실제로 제가 이 블로그에도 썼지만 오늘 아침에 시간을 내가 짬을 바쁜 가운데서 짬을 내서 잠깐 총리 오늘 책 읽으시고 한가하신 것 같은데요. 바쁘셨어요? 오늘 아침에 바쁜 가운데서 총리 완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 저 식사도 사주시고 점심 사주시고 언급했습니다. 네. 거기 뭐 어떻게 되냐면 초지류관 본인의 네. 얘기만 계속 견제하시는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기왕후의 시청률이 벌써 한 20%를 또 육박하지 않습니까? 19.6%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또 전지현이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씨랑 네. 전지현 씨랑 그렇죠. 예. 별에서 온 그대 이현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건 시간대가 다르, 예, 그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동시간이 다릅니까? 미스 코리아는 좀 수목으로 수목으로 아 수목입니까? 예. 아 제가 잘못 알았네. 그건 정정합니다. 뭐 이제 전지현이 메디컬 탑팀 부속으로 나오죠. 예. 예. 전지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유나의 그 매력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기에는 약간 우리가 좀 많이 웃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주 웃으면서 이제 예. 남성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차라리 이렇게 유나보다 죄송해요. 유나보다는 전지현을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하고 왜요? 있습니다. 왜요? 전지현이 더 전지현은 유부녀인데요. 미혼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유부남들은 유부녀 좋아합니다. 40대 중반에 아, 일반적인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셨을 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지현 씨고 이제 아.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유나 씨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 근데 세 번째 그거 하셔야죠. 저희 아까 준비한 거 세 번째 임창정 건가? 임창정 씨. 아 임창정 씨. 녹음 파일 저희 공개하지 않았나요? 아 이게 아, 조금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저기 사실 김 차장에 지금 제가 사주를 좀 약간에 받긴 했습니다만 네. 배우 조정이 있었 아닙니다. 아 배우 조정. 네. 그럼 제가 배우 또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그 동안에 예. 파일을 준비하시죠. 예. 일단은 최근에 저기 임창정 씨 만났죠. 임창정 씨 만났죠. 예. 영화 창수. 창수 인터뷰 때문에 만났죠. 예. 인터뷰 때문에. 어떠셨어요? 임창정 씨를 만나보니까. 저번에 그 싸이를 이을 만한 그 유튜브 스타로 에이, 뽑으셨잖아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그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 사람을 보니까 유명한 톱스타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아저씨 형, 동생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차장보다 어리시죠. 동생, 형, 동생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동네 아니, 형, 동생. 네, 근데 이제 김 차장의 사진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김 차장이 여자 스타 찍을 때랑 남자 스타 찍을 표정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렇죠. 임창정 씨는 약간 이제 약간 동네 정말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동네 동생이라고 그러시네요. 동생, 이거 아니, 연예인보다는 어떤 동네 동생 느낌으로 너무 찍으셨는데 다른 여배우 이전에 다른 사진을 그쵸. 보면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김민경 씨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네, 포즈도 개구먼, 아주 다양하게 네. 뭐 앉았다 섰다가 뭐 이런 누웠다 엎었다 그냥 뒤집었다 네. 그냥 네. 임창정 씨는 그래서 결국은 네. 대중문화부장한테 욕 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네. 너무 사진 너무 이상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임창정 씨가 그래서 좋은 멘트 하나 해주셨다고. 과한 멘트를 좀 해주셨죠 저한테. 아 갑자기 갑자기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왜 그러세요? 네. 뭐 저번에 임수정 씨에 의해서 굉장히 또 좀 네. 이렇게 외모적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임창정 씨. 아 지금 이제 파일이 준비됐네. 아 예, 지금 아 제가 좀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네, 수동으로 시끄럽게 한 거 좀 네.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가 사실은 예전에 편집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냥 틀까요? 그렇죠. 네. 네. 편집 아, 네. 아, 그래도 이거 집착하시네요, 좀. 아니. 아까 틀지 말라 그러시더니. 아, 저희 이제 컨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런 육성 네, 같은 아, 거.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내 목소리니까 이거. 그부터 우리 네, 사진 촬영으로 갈까요? 아, 들어오시는 때 영화배우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 저 우리 사진 기자님을 잘생긴 와 잘생긴까지 왔습니까? 잘생긴 배우인 줄 알았다 아. 이렇게가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신감 얻었어요. 제가 어제 모임 갔지 않습니까? 네. YTN의 이모 기자께서 아.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생만 생전 처음 봤다는 걸 생만이라고 표현하고 어, 배우같이 생기셨습니다. 잘생겼네요. 어, 그래 제가 얼 빨개지고 아.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익숙하신 만도 한데 말입니다. 예. 일반인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특히나 발 앞에 있는 방송. 여기자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방송 기자인데 또 그렇죠. 김 차장님 이제 마음은 받아들이시지만 김 차장님 호르몬은 아직 이 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네요. 아. 예. 조만간에 연락이 올 거로. 근데 진짜 40대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 치고는 파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별명을 김파리 피플이라고 지어드리려고 지금. 파리 피플. 외모가 또 되시니까 네, 그렇죠, 키도 크시고요. 네. 사실 이렇게 또 배가 안 나오신 분도 찾기 힘들어요. 40대 중반. 30대 중반인 저도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배가 안 네, 나오시고. 그러네요. 요즘 또 12월 연말이지 않습니까? 하우스 파티 많이 요즘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과음 안 좋습니다. 적당한 음주 부탁드립니다. 뭐 파티 장소 공개 주시면 뭐 청취자분들 놀러 가시기 하나 공개 주세요. 지난 주에는 이 동부 이천동에 있는 LG 차이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아, 지나가거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건 어디? 거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거기 안주인 이름이 팸이었습니다. 팸. 안주인 이름이 팸입니다. 팸? 팸? 네. 외국인이시죠? 그렇죠. 외국인 아~ 팸인데 팸입니다. 나이가 한 60. 한 서너 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I like spam. 아우 진짜. 요거 잘라주세요. 아우. 요건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어 갑자기 또 안 했어요. 아니, 그 말은 그냥 농담으로. 김 차장 스타일이 그냥 네. 여반장처럼 그냥 이랬다 저랬다. 꺼내봤다가 아니면 바로. 일단 살짝 꺼냈다가 아니면 바로. 이번 치워주시네. 주에는 잠실에 있는 저 친구의 집인데요. 네. 대가장군? 아닙니다. 존 그리프니. 자, 저희 김 차장과 파리 하고 싶으신 분들 네. 민트 골뱅이 칸점 KR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존 그리프니 네. 집인입니다. 네, 네. 그 집, 그 사람, 그 친구 집은 가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네요. 어. 그래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찜질방 파티로 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본 네.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그건 제가 해야 될 말이에요. 자꾸 제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대갈장군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확 잘라라. 아, 그분이 배우 세력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뭡니까? 아, 이번 주의 주제는 개봉을 18일 개봉하죠. 개봉을 앞둔 영화 변호인. 아, 변호인. 예, 화제의 작품이다 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이 영화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내 상고 출신 고졸. 뛰쳐지도 않아. 내가 이 악물고 실력으로 버티다 이가.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쪽 어땠습니까? 세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네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 내 좀 더 와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오늘부로 송변 니는 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참기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 처장과 저는 영화를 봤고요. 그 하경원 기자는 영화를 아직 안 본 상태지만 전 리액션 담당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예비 관객으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그럼 어떻게 영화의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간략하고 짧게.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길면 잘리니까요. 예. 그 일단 돈 버는 데 아주 집중하던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과정인데요. 고졸 출신 변호사 판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봉하면서 개업하면서 입에 붙었어요. 제가 개봉. 투철한 영화 기자 씨네. 미안합니다. 개봉이라고 표현. 미안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스테리 얘기 듣는 거야.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돈 되는 그 사건들만 맞거든요. 부동산 등기라든지 뭐 세법 관리 관련된 것만 맞는데 그 친한 국밥집 주인의 아들이 그렇죠.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서 우연히 이제 정 때문에 한번 면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거짓으로 용공 조작 사건에 이제 이게 실제로 불임 사건인데요. 그거를 맡으면서 이제 점점 인권 변호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송강호 그걸 딱 공표를 했나요? 참고했다. 예, 그럼요. 예, 이거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표도 했는데 일단 고졸 출신 대전 지법 판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임으로 다시죠. 예, 예. 그리고 무료로 변론을 부임 사건 변론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에 대우조선 사건 났을 때 이제 시위 앞에 섰다가 그 내용들도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약간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극적으로 좀 변화가 된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예. 이 변호인을 시사회 때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 80년대 생각들. 네, 그때 아, 여관에서 15분 들어가시는 15분 생각 나시는. 네,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몇 년생이세요? 아니, 방송까지 밝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81년도에 몇 살 정도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니, 81년도 학창 시절 아니세요? 80년대란 얘기죠, 제 말은. 네, 그 80년대 뭐 80... 20대 10대 아니에요? 10대 초? 10대시죠. 아, 내가 너무 많이 갔나? 80년대 20대면 아, 미안합니다. 지금 50이 넘으셨대요. 아, 이제 숫자에 약해서. 네. 약간 과장을 해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그죠. 약간 과장했지만 뭐 그래도 80년대 아닙니까? 저도 80년대 말에 학창 시절 보냈고 뭐 약간의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당시 말에도. 아, 송강호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80년대 그러니까 뭐 20대 10대에서 이제 20대를 보냈는데 그렇죠. 그때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게 어쨌든 뭐 누구 특정 인물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다. 사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된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30대 때 그런 35세 뭐 30대 중반에 이런 사건을 맡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송강호 씨도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이념적으로 투쟁을 했다든가 또 안 했다든가 그게 중요한 게 그런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델분의 그런 삶에 대한 열정 맞아요. 이게 네. 지금 와닿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캐스팅을 승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사실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 잘 맞습니다. 연기를 잘했죠. 송강호를 굉장히 캐스팅을 잘한 것 같고요. 연기도 아주 좋았다. 특히 어떤 장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스포일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 근데 스포일러는 아니, 아닙니다. 관계 없는 것만. 네. 이 방송은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 스포일러 안 한다고 하시는 안 한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아, 다 그 듣는 분들이 다 그만두시라는 제가 말하는 거는 스포일러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직접 송강호 씨한테 직접 어제 물어봤고 곽도원 씨가 유도 선수인지는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배우인 송강호 배우를 업어치기를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대역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대역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바닥에 매트라도 좀 깔았습니까? 안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 맞대결하는 신이 좀 인상 깊었다. 네, 인상 깊었고 예, 마지막에 또 말씀이시죠.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대본에서는 그 정도 상세하게 대본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표정 연기라든가 눈시울이 좀 붉어지면서 격정적으로 대사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마 보신 예고편 보실
봤던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법정신이 좀 인상 네. 깊을 것 같아요. 이제 변론하는 게 사실은 법정 용어라 대사도 좀 어려운데 그곳을 이제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사람의 울분 같은 거를 네. 좀 자극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좀 그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시사회를 보면서 한 서너 번 정도는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울진 않으셨어요? 울려고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도저히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귀까지 빨개지잖아요. 네. 우시면 아~ 다행히도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박 기자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계시면 저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는 게 싫어요. 아니 영화관 깜깜한데 뭐 공개됐는데라고 했어요. 저희 줄은 좀 울었는데요. 예, 저, 예 참고로 언론 시사 예 줄인데 네. 네. 저도 뭐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송강호 씨의 그런 위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상 연기나 이런 거는 되게 평범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사실 뭐 그 딱히 뭐 연기를 진짜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어눌하고 막 이런 부분도 맞아요. 있으시지만 이 송강호라는 배우를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뭔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아, 맞아요. 뭔가 사람의 심금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제가 관상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관상을 보고 사실 800만 넘은 영화에 900만 넘었죠. 910만 넘었는데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면 재밌게 보는 건 아니었어요. 관상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디어데이 가가지고 관상 미디어데이에 가서 영화 좀 그랬다. 약간 재밌게 보셨어요라는 관계자들이 말해 에? 이렇게 약간 갸우뚱했더니 바로 저를 붙잡고 재밌는 영화라고 막 저를 이렇게 저희 기사 이렇게 안 좋게 나가면 안 돼요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냥 소신껏 좀 재미 좀 별로였다 썼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홍보가 사풍이에요 진짜. 어마어마. 김 처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자랑이 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배제하고 치더라도 이 송강호 씨의 마지막 그 이종석 씨 죽고 와서 아버지로서 막 이렇게 오열하는 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뭉클한. 네,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변호인에서 앞에서는 막 그 속물 변호사, 그러니까 막 명언 뿌리고 다니면서 이제 돈 벌려고 되게 약간 혈안이 된 느낌들.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네. 뒤에서는 이제 정말 인권 변호사로 변하면서 그쵸. 뭉클한데 그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네. 관상도 그런 그래요. 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간극을 굉장히 잘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송강호 씨. 따지고 보면 송강호 씨 연기는 다 그런 패턴인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면서도 잘하니까 끌리는 거. 네, 알면서도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괴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거의 뭐 그렇죠. 오징어 다리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현서야 하는데 막 사람들 막 울고 누군가는 이 송강호 배우를 생활 연기의 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은 연기가 굉장히 빛나고 좋았다고 김영애 씨도 굉장히 네. 잘하죠. 예. 임시완 씨도 잘하고 예. 임시완 씨는 첫째인데 뭘 잘해. 임시완 씨는 그 고문당한 나는 그 20대 젊은 배우가 80년대 감성을 이해하면서 아, 그 임시완이에요? 고문당하는 그 대학생 연기를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도 대단하고 그 어떤 그 저 공포에 떠는 눈빛 제국의 아이들 김시완이요? 네. 임시완. 아, 네. 근데 난 정말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던데요. 네. 그래도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배우들 사이 대배우들 경력에 비해서는 뭐 미치지 못하는 건 맞지만 갑자기 비판적, 그 경력에선 잘하지 비판적 멘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또 곽경대 감독 얘기했을 때처럼 그렇게 좀 네. 마지막에 좀 걱정 마세요. 마지막에 임시완 씨 훌륭한 배우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은 굉장히 열연했고 호연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말씀하실 때 김영애 씨나 송강호 씨나 임시완 씨나 뭐. 임시완 씨 넣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조졌기 때문에 한번 또 곽도원 씨도 달래주시는. 아 그렇죠. 곽도원 씨는 네. 이제 완전히 악역 전문 배우로 완전 굳힌 것 같습니다. 아 나쁜 역할로 나와요? 예. 네. 거기서 고문하는 경찰 나와. 아이고 너무 스포일러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뭐 내용이. 그건 스포일러 아니니까 그거는 뭐 다 네. 인터넷에 안 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뭔가 보고 나서는 뭔가 꽉 마지막 보니까 2%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꽉 짜지는 듯한 느낌을 못 받은 이유는 가보니까 이 감독 부족이 아닌가 연출이 부족이다 내가 보기에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김 차장의 타겟은 감독님들. 네, 네. 하지만 사과하실 겁니다. 네. 사과하지 않습니다. 감독님이 누구신가요? 변호인. 그 양감독. 예. 예. 이번에 처음 네. 이제 데뷔를 연출 데뷔를 하게 데뷔작이실까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양우석 감독이 맡을 계획보다는 다른 감독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쉽게 맡으려는 사람이 뭐 딱히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양 감독이 양우석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이제 작가로 해서 연출 데뷔하신 분도 굉장히 많죠. 하게 네. 되죠. 근데 저는 데뷔작 치고는 사실 좀 오히려 저는 좀 약간 반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배우들을 그렇죠. 대배우들을 데리고 이렇게 묵직한 내용의 영화를 하면서 이 정도 연출을 끌어내기는 칭찬해 줄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아 첫자니까 첫 입봉작이니까 아 이 정도로 이게 했구나. 그 2%를 채우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그 작품에 대해서 사실 박선배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그렇죠. 그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좀 그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있죠. 생각하는지 예. 하경원 기자가 한번 그렇죠. 아 저는 뭐 이렇게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십시오. 뭐 재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보수 단체를 비롯한 일부 이제 이런 관객층에서 뭔가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극우 성향으로 알고 있는 이제 일베 일간 베스트 저장석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 유저고 전체는 아니지만 뭐 어느 게시판이나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또 특히나 이런 영화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우리 정치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차지하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이다 보니 이분이 전기를 뭔가 그린 듯한 영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됐잖아요. 사실은 돌아가신 지는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작가님이 이렇게 연출을 맡아야 하고 또 투자나 이런 캐스팅에서도 쉽지 않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묵직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와 이런 내용이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개봉 이후에 좀 이렇게 논의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개봉도 못 시킨다는 건 좀 보고 아, 개봉은 그렇죠. 이제 날짜가 잡혀 있긴 네, 하지만 네. 개봉 자체만을 이제 비난하는 그렇죠.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사실은 이게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들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의 극이 가미된 영화고 그리고 이게 전기 영화처럼 일생을 전부 다룬 게 아니고 사실 특정 일부죠. 사건에 네. 특정 사건에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정치색으로 아 저거는 정말 무슨 영화야 뭐 이렇게 색깔을 씌워서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이제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것 또한 정말 경직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많이 그냥 영화는 영화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그냥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저거는 저거 무슨 쪽 영화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쵸. 진영을 정하고 네, 그리고 저기 나오는 감독 뭐 저기 만든 감독 출연한 배우 이런 거 아니야? 좌익이야. 정치적 커밍아웃 한 거 아니야? 이런 자체가 너무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송강호 씨가 얘기한 게 있었던 거죠. 네, 송강호 씨도 사실은 본인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분이 그쵸, 누구시던 간에 네. 그래서 한번 거절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포갑의 시대 뭐 이런데 아주 뜨거운 사람을 연기한다는 그 내용 자체에 끌려서 출연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악성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도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뭐 그런 색깔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색깔을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출연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 시각을 가지는 관객이 공격할 수 있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한다. 영화의 진위를 좀 봐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것 또한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 뭐 이런 아무래도 배우 입장이니까 그죠. 좀 강한 어조로 뭔가 신념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씌워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이게 또 다른 무슨 차별 아닌가 뭐 그런 그쵸. 생각들도 네. 좀 예, 요즘에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들은 좋은 이제 일단 뭐 시사회 끝나고는 평들이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연기나 뭐 연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이 궁금한데 왜냐면 그 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관객이시잖아요. 시사회 가시면. 아, 여기서 특정 아, 누구를 말하는 건데. 편집해 주시죠. B번호 좀 해주세요. 예, 비, 예. 좀 특정 예, 위험한데. 아, 오늘 선배 많이 당황하시네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한번. 제 위험하게 왜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게 웃는.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으면 예. 크게 웃고. 아, 제가 그 선배 모 선배가 계신데 지금 이게 다 편집 댓글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코미디 영화 가시면은 훌륭한 오디언스죠. 예. 아. 정말 광대가 막 이륙을 하시고 막 너무 해맑게 웃으시기 때문에 제가 제작자면은 그런 분들 많이 모시고 좀 시사회를 하고 분위기 좋아지게 네, 분위기 좋아지게 네. 분위기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오늘 방송 이거 하면 몇 분 안 나가겠네요. 편집이 편집이 앞뒤로 좀 될 만한 내용들이 예, 있긴 하네요. 그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같이 집으로 가는 길이 원래 같은 날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19일 날 두 개 같이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변호인이 하루 앞당기면서 그것도 실화 아닌가요? 그것도 실화죠. 예, 네. 그리고 전도연 실화 배경 영화 맞네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개봉은 안 하게 됐다. 아, 이제 이 네.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씨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 12일로 개봉을 한 주 앞당기면서 아. 약간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은 두게 됐네요. 예. 아직 이 영화는 저기 영화 담당인 박 선배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 집으로 가는 내일 볼 예정이죠. 예, 내일 볼 예정이죠. 예. 예. 방송이 나가는 내일. 집으로 가는 길도 이제 실화를 소재로 했는데다가 전도연 씨라는 아주 걸출한 배우가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화제의 네. 중심에는 선 것 같아요. 이거의 내용은 이제 마약 운반범으로 몰려서 프랑스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가정주부의 이야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한. 전도연 씨는 내용이죠? 약간 그런 거 잘하시네요, 그죠? 너는 내 운명에서도 한번 수감되시더니 네. 황정민 씨하고 막 같이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고수 씨로 나오죠. 성공했네요. 남편이 확 젊어졌네. 연령이 많이 내려왔어요. 고수 씨 정말 잘생겼네. 제가 꼽는 정말 최고의 미남. 아 저는 그 제일 잘생겼어요. 황금의 제국 끝나고 나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이제 인터뷰가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각각 기자상 인터뷰가 그래서 아 좀 길게 하고 싶다 아쉬움을 표현했더니 고수 씨가 인터뷰 끝나고 아 그럼 죄송하니까 사진을 한번 같이 찍자. 근데 보통 여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저는 남자 기자라 가지고 좀 뚱했어요. 아니 왜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이랬는데 아 자꾸 옆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하게 갔는데 표정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찍고 나서 봤더니 이런 또 한 번의 굴욕을 또 저한테 아 비교 체험 아, 극과 극 고비드라고 별명이 고비드 그렇죠 고시가 네. 다비드상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정도입니까? 제가 옆에 앉았었더니 제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데 완전 제가 진짜 아 실제로 안 보셨죠 김소장은 네. 실제로 좀 멀리서 봤습니다. 아 저는 단언컨대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가 고수신 거 같습니까? 네. 들어갔더니 아. 제가 진짜 울릉도 오징어가 됐더라고요. 전 진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단언컨대. 진짜 남자가 남자 보고 이렇게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건. 아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예, 네, 정말 잘생겼어요. 완전 울릉도 오징어였어요. 저 웃음소리는 지금 최영민 PD가 최영민 PD. 지금. 이 옆에 사진 옆에 판정부터 보시면 있는데, 이게 완전. 언제 때 찍은 겁니까? 이게 황금의 제국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여름 몇 달 전이에요? 여름 느낌은 집으로 가는 길. 제작 보고 발표회 할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죠? 고수 씨가 그 남편 이제 사업에 망해가지고 어려운 남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살을 좀 찌우고 굉장히 뭘 많이 먹었대요. 채피디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네. 살을 찌우고 연기를 했다고. 예, 네. 약간 외모를 망가뜨리면서 그래서 연기를 했다. 사실은 인터뷰가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연 씨를 하게 됐고 이제 고수 씨를 저희 박 선배가 하시게 됐는데 제가 만약 고수 씨 인터뷰를 했으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좀 달콤한 인생 대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 정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예. 방송 중에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 사심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수 씨 댓글 달아주십시오. 어쨌든 뭐 마무리는 네. 우리가 댓글로 하게 됐죠. 올 연말 극장가를 약간 예상해 보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국 영화는 소개해드린 변호인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주원 김하중 주연의 아주 가벼운 저기 네. 예,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봐야 합니다. 캐치미가 있고요. 예. 캐치미 주원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공유 씨의 액션 용의자 이렇게 네. 준비가 돼 있고요. 할리우드는 호빗 두 번째 스마우그의 페어. 아 역시 남자들은 재미없어. 빌보 도망쳐. 이번에 저기 그 잘생긴 레골 올란드 블룸. 에오. 네, 올란드 블룸?
아니요? 올랜드 블룸. 올랜드 블룸? 저 발음이 전 처음 들었어요. 오란도 블룸. 오란도. 오란시. 아, 일본 분들은 오란도 블룸이라고 하죠. 오란도 구름욱 하는 거 같아요. 구름 아 구름 아닙니다. 블룸. 예, 이번 편부터 나오니까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피터 잭슨 빠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리즈 엔더스 게임. 뭐 크리스마스 시리즈 뭐 그런 건 없습니까? 크리스마스 시리즈란 뭐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개봉됩니까? 재개봉됐습니다. 예. 아, 됐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번에 캐치미에서 약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달달한 느낌, 남녀의 연애 같은 것으로는 좀 주목받는 영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잘 안 어울린다 하기자 그제. 뭐가요? 달달한 느낌. 아, 저기 저 러브 액츄얼리 만든 팀, 워킹 타이틀에서 만든 어바웃 타임 있는데요. 그것도 약간 좋은 영화.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커플이신 분들 많이 가서 진짜 염장 좀 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볼 만한 영화 같은 거는 한번 특집으로 다뤄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혼자 보낼 경우, 뭐 가족과 보낼 경우, 연인과 보낼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혼자 보낼 경우는 제가 맡아서 아주 성실하게 취재를 해볼게요. 네. 아, 나 이제 책임을 지고 본인이 혼자 살 경우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혼신의 힘을 다하신 표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제가 혼신의 힘을 혼신의 다해서 한번 네, 취재를 한번 그러면 김차장께서 가족과 함께 보시는 거 하시면 되겠네요. 가족 있으시니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 맡으세요. 맡는다고 말씀만 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도 하경원 기자 연인과 함께 뭐 제가 예. 좋겠다. 그래 제가 진짜. 뭐 했다 치고 아유, 예 부럽네요. 부럽다 진짜. 네? 부러워. 뭐가요? 연인과 함께 연인과 함께 볼 영화는 소개하는데 뭐가 부러워요. 일하는데 얼굴도 빨개지고 아닙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그러게. 역시 연애사를 들추면 당황하게 아닙니다. 마련이죠. 예. 다음에 특집으로 개인의 연애사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런 흑역사는 들추지 말죠. 굳이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만 좀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좀 네. 마무리를 네 아주 해야 될까요? 예 즐겁고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흥분되는 시간이었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간까지 여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그럼요. 셋이 모였네요. 네. 드디어 모였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기자 박기자 박기자 하기자 오늘 이 자리에 녹음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들어주신 우리 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음 주에는 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벌써요? 특집이 되나요? 아 벌써 12일밖에 안 됐는데 안 됐군요. 좀 늦어야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네, 날짜가 가는 줄 모르겠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또 모여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 뭐 방송이나 가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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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분은 지금 줄을 섰습니다. 송강호 씨 다음 주 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응? 했으면 좋겠다. 박 기자가 너무 막 지어내시고 그래. 박 기자 섭외 좀 할 수 없습니까? 송광호 씨를 좀 모셔갖고 진짜.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저기 기자 선배 중에 송광호 선배인데 그분 어떠신지요? 오늘 선배들 실명 막 나오네요. 다섯 선배들 실명이 막 나오네요. 예, 예 그럼 뭐 위험한 방송입니다. 예, 하 기자도 마찬가지로 건강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날씨가 네. 추워졌어요. 추워진대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만나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늘어지신 거 지치셨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밖에서 듣는 거랑 다르네. 아, 여기서 들으면 안에서 듣는 거랑 완전 다른데. 왜 어떻게 들린대? 밖에서 들을 때는 이어로 들으니까 이게 상당히 막 가는데 보고 있어도 상당히 가는데 여기는 일단 푹 처지네. 그렇죠. 직접 그래? 그렇죠. 아, 근데 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저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들어와 보긴 잘 제가 쳐져서 그래요.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요. 저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거는 상관없어? 그거 봐. 잘 좀 하라 그러니까. 그거 봐. 네 그냥 황마 셰플라. 퍼프 아, 이거 아니지? 황마. 그렇습니다. 진짜.